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금지선을 넘지 않는 한 대북 접근법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미 전직 고위관리가 말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정상 간 만남이라는 전례 없는 외교적 기회를 제공한 트럼프 정권 내에 미국과 진전을 이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첫 소식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전 손튼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대행은 1일 VOA와 인터뷰에서 북한이 당 전원회의 보고를 통해 밝힌 내용이 미국의 대북 정책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장거리 미사일과 핵실험 유예 중단을 시사하는 등 북한이 위협적 수사를 내놓은 것은 대미 외교에 대한 불만과 좌절감을 표출한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Well, I think this sort of demonstrates that the diplomatic process up to now has not worked out in North Korea's favor and Kim Jong-un after his four-day long Central Committee meeting has found a need to switch tactics. 손튼 전 차관보대행은 김정은 위원장이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이상 북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하지는 않겠지만 제재 압박에 놓인 김 위원장으로서는 무언가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Could start with fairly low level things and build up or there could be some kind of a dramatic new demonstration that you know the North Koreans have been hinting at. 손튼 전 차관보는 북한의 제재 돌파구로서 중국과 러시아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도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에 찬성했기 때문에 이행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다는 건데 다만 관광 분야에는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is looking at the sanctions regime and looking for those areas that are not included in the sanctions. For example, it's focused a lot of resources lately on trying to attract tourism, but I think it is one area where China and Russia might have some leeway. 손튼 전 차관보는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 있다는 점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020년 대선에서 다른 후보가 당선된다면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외교적 관여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따른 대비 태세와 관련해 북한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한반도 상황에 대해 동맹인 한국과 높은 수준의 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북한의 수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도 이 자리에서 한반도에 있는 병력은 항상 높은 수준의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면서 미국의 군사 방어 능력은 본토를 지키기에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도발 가능성에 대비한 미국 첨단 정찰기들의 한반도 상공 비행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런 첨단 정찰기들은 한반도 주변 기지를 중심으로 수십여 대가 배치돼 있는데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찰기들의 움직임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한반도 상공을 잇따라 비행하고 있는 미국 공군 제18비행단 소속 RC-135 계열 정찰기와 E-3 조기 경보기입니다. 이 정찰기들은 평양에서 약 1,400km 떨어진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에 배치돼 있습니다. 이 기지에는 지상표적 600여 개 동시 추적이 가능한 EHC 조인트 스타즈로 추정되는 정찰기들도 여러 대가 보입니다. 가데나 기지에서만 파악된 미군 정찰기는 최대 20대 정도입니다. 최근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미군의 이 같은 첨단 정찰기들이 한반도 상공에 자주 출격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한반도 일대 미 정찰 자산이 배치된 곳은 가데나와 일본 북단 아오모리현의 미사와 공군기지를 비롯해 한국의 오산과 군산 등이며 폭격기가 주로 배치된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도 정찰기들이 수시로 감시 임무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최고 속도 시속 630km로 30시간 연속 비행이 가능한 미국의 최첨단 정찰 장비인 글로벌 호크의 배치도 주목됩니다. 글로벌 호크는 지난 2018년 미사와 공군기지를 촬영한 위성사진에선 4대가 한꺼번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다중적으로 정찰 감시 활동을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We do that through multiple platforms, Global Hawk being one of them, other air-breathing aircraft. As others, as well as satellites, other technical means to gather intelligence.
최근 민간 항공 추적 시스템인 에어크래프트 스폿은 새해 1일에도 탄도미사일 궤적 분석 장비 등을 갖춘 리벳 조인트 RC-135W가 한국 상공 3만 1000피트를 비행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탄도미사일 발사와 같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따라 미군 정찰기들의 대북 감시 활동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북한의 농작물 생산이 전례 없는 대풍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이 북한의 식량 생산 현황에 대한 국제사회 평가는 크게 다릅니다. 지다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당 전원회의에서 지난 2019년 농업 수확량이 제재와 나쁜 기상에서도 전해 없이 대풍을 맞이했다고 말했습니다. 적대 세력들의 악착한 제재로 말미암아 많은 제약을 받고 불리한 기상기후가 계속된 조건에서도 올해 농사에서 최고 수확년도를 돌파하는 전례 없는 대풍이 마련된 데 대해서와 김 위원장은 그동안 신년사를 통해 전년도 농업 생산 성과를 언급해왔었지만 최고 수확년도 돌파 같은 말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이 같은 평가는 과장된 주장이라면서 특히 농산물 공급 증가에 따른 가격 변화 등 시장의 움직임이 없었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And if that were the case, then we should have seen food prices dropping significantly. For example, we haven't seen anything like that. 샌디에고 대학의 스테판 에거드 교수는 대북 제재가 북한 농업 생산량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비료 생산 분야는 이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결국 농작물 생산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제식량농업기구 FAO는 지난 12월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2019년 작물 생산량은 가뭄과 관계수 부족, 이후 홍수 등의 영향으로 지난 5년 평균에 못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고 북한을 식량 부족 국가에 포함시켰습니다. 스위스에 본부를 둔 국제농업 모니터링 그룹도 조기 경보 작황 모니터 12월호에서 북한의 지난해 곡물 수확량은 평균 이하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농무부 역시 지난 7월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올해 쌀 생산량이 지난 10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농촌진흥청은 12월 보고서를 통해 많은 일사량과 심하지 않은 태풍 피해를 근거로 북한의 2019년 작물 생산량을 464만 톤으로 추정하면서 455만 톤이었던 2018년 대비 약 2% 증가했다고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지다겸입니다. 북한이 핵실험과 ICBM 발사 재개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이달 이 문제를 논의할 계획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월 유엔 안보리 의장국인 베트남의 당딩 쿠이 유엔 대사는 2일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안보리 모든 이사국들이 한반도 상황을 매우 긴밀히 지켜보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논의 요청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쿠이 대사는 또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을 안보리에 제출한 뒤 실무급 회의가 진행됐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결의안의 표결을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재 완화든 강화든 이는 제재의 유용성에 달려 있다며 제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과 북한이 조속히 대화를 재개하고 협상이 성과를 달성하기를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광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전원회의 결정서 발표에 대한 논평 요청에 북한의 결정서는 북미 관계에 대해 많은 신호를 보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경 대변인은 또 중국은 북한이 이번 회의에서 최근 각 영역에서 거둔 성과, 특히 경제 영역에서의 성과를 총결산했고 향후 경제 발전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한 사실을 주목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우호적인 이웃나라로서 중국은 북한이 경제를 발전시키고 민생을 개선하며 사회주의 건설 과정에서 새로운 성과를 달성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캄보디아가 국제사회의 제재에 따라 현지 영업을 하던 북한 식당 6곳과 북한이 운영하던 박물관을 모두 폐쇄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캄보디아 관광부 대변인은 3일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12월 22일부로 수도 프놈펜의 북한 식당 4곳과 시엠립의 2곳을 폐쇄 조치했다고 밝혔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또 2015년 북한이 건립비용 $1,000,000를 직접 투자해 짓고 10년간 운영권을 확보한 앙코르와트 파노라마 박물관도 최근 문을 닫고
근무하던 북한 주민들도 송환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캄보디아 외교부는 이와 관련해 북한 식당 6곳과 박물관이 폐쇄되기 전까지 약 300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캄보디아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